지난 17일 오후에는 양양 지역에 집중 호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날에는 주문진에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최근 이처럼 동해상에서는 기습적으로 발달한 비구름으로 인해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물폭탄이 떨어지는 국지성 집중 호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도 애먹게 만드는 이 기습폭우의 원인, 박건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순찰차가 물에 빠져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집중호우가 쏟아진 양양군의 모습입니다. 양양읍 임천리에서는 주택 한 채가 침수돼 주민 4명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 한 명이 구조됐습니다. 저지대 주택 5채와 상가 2곳도 물에 잠겼습니다. 손양면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침수 피해가 발생해 어린이 9명과 선생님 3명이 고립됐으나 다행히 물이 빠져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양양 지역에 16일부터 17일 오후 4시까지 집중된 강우량은 115mm. 아, 엄청 많이 왔어요. 비가요. 막 앞이 안 보였어요. 한 30분 내려 퍼본 것 같아요. 여기. 집중적으로. 앞이 안 보였으니까. 저 물이 저렇게 차가지고 저 좀 봐요. 엄청났었어요. 여기 미련도 없었어요.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에 집중된 게 특징입니다. 17일 오후 2시 30분쯤부터 양양 지역에는 1시간 만에 86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남대천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면서 이곳 둔치 주차장이 한때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국지성 호우가 최근 동해안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17일 하루 동안 동해안에서는 기습적인 비구름이 형성되면서 양양과 강릉, 동해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기후위기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기상현상을 매우 빈번히 접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그리 넓지 않은 면적을 갖고 있음에도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와 35도 이상의 폭염이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적인 재난도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뜨거워지면서 발생하는 기습적인 비구름 형성에 기상청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